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우리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파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란 것은 마치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그 물이 출렁출렁 하면서 점점점점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즉 매질이 진동하면서 에너지가 전파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파동이 되겠습니다. 파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 중에서는 굴절,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 컵에 빨대 꽂아놓으면 이렇게 매질이 달라지는 경계면에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굴절,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간섭, 서로 상쇄되거나 보강될 수 있는 이런 간섭 현상, 그리고 회절, 어떤 파동이 막힌 곳을 돌아서 퍼져나갈 수 있는 회절 현상, 그리고 편광,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진동하는 편광 현상 등이 파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입자라고 가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즉 빛이 이러한 파동이 아니라 빛을 구성하는 입자, 즉 포톤이라는 알갱이로 이루어진 입자처럼 해석을 해야만 우리가 광전 효과 실험으로부터 나온 결과들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자와 파동을 서로 대표할 수 있는 물리량이 무엇이 있을까요? 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물리량은 바로 이 질량이 되겠습니다. 즉 질량이 움직이면서 어떤 운동량도 만들어내겠고 운동에너지도 만들어내고 위치를 정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파동을 정의할 때는요, 우리가 파동에 질량을 정의할 수는 없겠죠. 물이 출렁출렁하는 상황을 우리가 질량이 얼마다라고 정의할 수도 없겠고요. 또한 파동에는 위치를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파도의 특정한 위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우리가 파동에서는요, 얼마나 파동이 자주 출렁이는지 혹은 크게 출렁이는지, 즉 진폭이나 혹은 파장, 뭐 진동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파동의 성질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둘의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할까요? 고전역학적으로는 없습니다. 즉 어떤 입자에 우리가 파장을 정의를 할 수 없겠고요. 반대로 어떠한 파동의 질량을 정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고전역학적인 관점인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둘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개념이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되겠습니다. 드브로이라는 물리학자는 물질파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물질파라는 개념은요, 모든 입자는 어떤 특정한 파장을 가진다, 즉 파동적인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파동도요, 입자적인 성질 를 가지고 있다. 즉 모든 물질은 파동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진다라는 것이 이 물질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이 갑자기 뜬금없이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양자역학이 발전해 나가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이 쌓이면서 그 결과로서 주장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떤 입자가 있고 그 입자의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입자가 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운동량이 이렇게 mv로 정해졌다면요. 그 입자의 파장은요, 플랑크 상수를 이 운동량으로 나눈 값, 즉 P분의 H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물질파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이만큼의 파장을 가진 파동처럼 파동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람다만큼의 파장을 가지는 파동이 있다면은 이 파동은 거꾸로 계산했을 때 이만큼의 질량을 가지는 입자처럼 입자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파동과 입자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 즉 이것을 우리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실제로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수십 킬로의 질량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 마치 파동처럼 굴절을 한다거나 혹은 보강간섭이나 상쇄간섭을 일으켜서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을 경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입자가 파동성을 가지는 그런 상황을 관측할 수가 없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 파장을 계산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예를 들어놨는데요. 우리가 0.1kg짜리 공을 1m/s로 던진다고 했을 때 이 공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은요, 즉 물질파의 파장은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길이로 계산이 됩니다. 아주 아주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뭐 수킬로그램 그리고 수미터 퍼 세크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는 입자에서 우리가 물질파의 파장을 계산해 보면은 거의 0에 가까운 파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말은 파동적인 성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자처럼 미시적인 세계에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지는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파 파장을 계산해 보면은 0.73mm, 즉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자인 경우에는 전자가 만약에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인다면은 파장이 0.73mm인 파동이 가지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요, 입자처럼도 행동할 수 있고 때로는 파동처럼도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이 말하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전자가 이 실리콘 격자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물리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전자는 10의 10승계 정도 단위 부피당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실리콘 격자 내에서의 볼륨 덴시티는 5 곱하기 10의 22승 정도가 됩니다. 즉 어마어마한 숫자의 전자와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원자 핵과의 관계를 우리가 고전역학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면은 너무나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전자 한 개가 각각의 원자 핵과 이루는 상관관계, 인력이라든지 청력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야 되고 그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여기서 우리에게 좋은 우회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는 고전역학적인 관점에서는 입자이지만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는 파동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파동으로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한 주기를 가지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이 반도체 물질도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특정한 유닛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도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이 실리콘 격자도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자에 대한 파동에 대해서 하나의 단위 유닛셀에 대해서 전자의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해석을 한다면은 전체 실리콘 격자 내에서 전자의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즉 전자가 실리콘 격자 내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결국 이 전자의 파동이 어떤 식으로 실리콘 내에서 움직이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실제로 한번 풀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전자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자의 파동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양자역학적인 호기심을 조금만 더 자극하기 위해서 양자역학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전자는 파동과 입자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중슬릿 실험을 했을 때 여기서 빛을 쏘면요, 간선 무늬가 생긴다라고 이미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으로부터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빛이 아니라 전자를 우리가 이중슬릿 실험에 이용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즉 이 전자총에서 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가 두 개의 구멍 중에 어느 구멍을 통과를 해서 이 스크린에 닿으면은 점을 하나 찍을 텐데요. 이 점을 계속 찍어 나가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줄무늬, 즉 입자가 통과한 것처럼 두 개의 줄무늬가 나올까요? 아니면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간선 무늬가 나올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quantum. An electron is a tiny, tiny bit of matter, like a tiny marble. Let's fire a stream through one slit. It behaves just like the marble, a single band. So, if we shoot these tiny bits through two slits, we should get, like the marbles, two bands. What? An interference pattern. We fired electrons, tiny bits of matter, through. But we get a pattern like waves, not like little marbles. How? How could pieces of matter create an interference pattern like a wave? It doesn't make sense. But physicists are clever. They thought,
Maybe those little balls are bouncing off each other and creating that pattern. So, they decide to shoot electrons through one at a time. There is no way they could interfere with each other. But after an hour of this, the same interference pattern is seen to emerge. The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single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nterferes with itself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of these possibilities are in superposition with each other. 동영상 안에 좀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잘 이해가 안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자를 단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발사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간섭무늬가 생긴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간섭무늬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간섭무늬가 나타난 것 자체를 잘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섭무늬가 발생을 하려면요, 어떠한 파동이 이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즉 동시에 이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파동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간섭무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장치에서 전자를 단 한 개씩만 쏘았죠. 즉 한 개씩 스크린으로 쏘았기 때문에 이 전자는 왼쪽 구멍 혹은 오른쪽 구멍 둘 중에 하나의 구멍만을 통과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로서는 간섭무늬가 나왔죠. 즉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한 개의 전자가 마치 두 개의 구멍으로 나누어져서 들어가서 마치 분신술을 쓰듯이요. 나누어져 들어가서 이 나누어진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또 일으켜서 간섭무늬를 만들었다라고밖에 이해를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자가 쪼개지는 걸까요? 아니겠죠. 전자가 쪼개진다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간섭무늬를 만드는 것이 될까요?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전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두 가지 길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전자 2분의 1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전자 2분의 1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동영상에서 슈퍼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서로 상태가 중첩된 전자가 통과를 하기 때문에 간섭무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제대로 설명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대충 중첩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받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양자역학적인 설명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도대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런 요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정성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학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뚱딴지 같은 정성적인 해석을 양자역학적인 수학적 틀로 옮겨서 그러한 수학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산해 보았을 때 지난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떤 오차도 만들어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첩된 것이 맞냐 혹은 우리가 혹시 모르는 다른 자연의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이상한 논리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수학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예측하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전자가 어떤 식으로 간섭무늬를 만드느냐. 결국 전자는 이 두 개의 길을 동시에 지나갑니다. 왼쪽을 지나가는 전자 2분의 1 그리고 오른쪽을 지나가는 전자 2분의 1이 서로 중첩된 상태로 이 슬릿을 통과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일단 받아들여 봅시다. 학부 때 제가 이 양자역학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놀랍고 가장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 바로 이 관찰자 효과가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전자는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가적인 실험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지기를 놓는 것입니다. 한쪽 구멍에 감지기를 놓아서 전자가 이쪽으로 지나가는지 혹은 반대편으로 지나가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감지기를 두었을 때는 이 간섭무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 것이 두 번째 실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의 결과도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baffled by this. So, they decided to peek and see which slit it actually goes through.
I put a measuring device by one slit to see which one it went through and let it fly. But the quantum world is far more mysterious than they could have imagined. When they observed, the electron went back to behaving like a little marble. It produced a pattern of two bands, no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The very act of measuring or observing which slit it went through meant it only went through one, not both. The electron decided to act differently, as though it was aware it was being watched. And it was here that physicists stepped forever into the strange never-world of quantum events. What is matter? Marbles or waves? And waves of what? And what does an observer have to do with any of this? The observer collapsed the wave function simply by observing. 실험 결과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전자가 정말로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쪽 구멍에 감지기를 갖다 놓고 감지기를 켜는 순간 전자는 나를 감지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입자처럼 행동해서 두 개의 줄무늬만 만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감지기를 제거하면은 전자가 나는 관측당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파동처럼 행동해서 간섭무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께 전자가 인격을 가진 존재인가요? 라고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로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우리가 관측을 시도하면은 전자가 마치 그 관측당하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그럼 난 입자처럼 행동해야지 라고 해서 입자처럼 행동을 하고 관측기를 없애는 순간에 파동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이상한 아주 요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러한 관찰자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자는 왼쪽 구멍, 오른쪽 구멍 2분의 1씩 통과하는 이 두 개의 전자가 중첩된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첩된 상태가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요, 관찰을 하게 되면은 한쪽의 상태로 붕괴가 일어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컬랩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파동함수가 어느 한쪽으로 붕괴가 되어서 이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갑자기 상태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즉 양자역학에서는요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물질의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머릿속이 아주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전자는 언제 입자처럼 행동하고 언제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일까요?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입자적인 성질을 관측하려고 하면은 입자성을 띠고 파동적인 성질을 관측하려고 하면은 파동성을 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광전 효과처럼 빛의 입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꾸미면은 그때는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중슬릿 실험처럼 빛의 파동성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치를 꾸미면 그때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상보성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전자의 파동적인 성질, 입자적인 성질을 동시에 관측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실험적인 환경에 따라서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파동처럼 행동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양자역학을 전공하는 물리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뭐 쉽게 그리고 이해가 잘 되도록 잘 설명한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좋은 강의들, 좋은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늘 보면서 여전히 조금씩 조금씩 양자역학을 알아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양자역학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나노사이언스, 나노과학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이런 나노사이언스의 배경에는 항상 양자역학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양자역학과 조금씩은 다 관련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배경 지식을 잘 쌓기 위해서 이 양자역학적인 지식을 조금씩 조금씩 잘 쌓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도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말은 자주 하기 때문에 슈레딩거 고양이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양자역학적인 개념 여러 개를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양자역학인데요. 양자역학이 개발되던 1900년도 초반에 물리학자들 역시 이러한 개념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을 옹호하는 파 그리고 반대하는 파 이렇게 두 가지 파로 나눠지게 되었고요. 대표적인 반대파의 인물들로는 아인슈타인이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본인이 광전효과를 해석함으로써 양자역학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본인 스스로는 양자역학의 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였고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슈레딩거의 고향이라는 것은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양자역학을 찬성하는 물리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사고실험이 되겠습니다. 즉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방이 있습니다. 방에 방사선 물질이 있는데 이 방사선 물질은 1시간이 지나면 2분의 1 확률로 붕괴를 합니다. 2분의 1 확률로 붕괴를 하게 되면은 방사선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방사선 검출기가 방사선을 감지를 하면은 유독가스가 든 병을 깨버립니다. 따라서 유독가스가 흘러나와서 이 방에 있던 고양이가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 방은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고요. 우리가 작은 창문으로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시간 후에 이 고양이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될까요? 고전역학적인 관점에서, 즉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에서는 이 고양이는 죽어 있거나 살아 있겠죠. 즉 죽은 상태 혹은 살아있는 상태 둘 중에 하나로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다. 즉 우리가 굳이 관측하지 않아도 이 고양이의 상태는 결정되어 있다라는 점이 고전역학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도 사실 맞죠, 그렇죠? 이미 어떤 한 상태로 결정되어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이 고양이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요, 이 고양이는 우리가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죽은 상태 2분의 1과 살아있는 상태 2분의 1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양자역학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가 관측을 시도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느 한쪽으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양자역학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상하죠? 죽어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가 서로 섞여있는 좀비 고양이도 아니고요. 이런 상태가 섞여있는 고양이 자체를 물리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이 포인트가 바로 슈레딩거의 공격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이라는 애매한 이러한 개념들을 도입하는 양자역학 자체가 잘못된 학문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런 양자역학을 반대했던 학파의 공격 포인트가 됐던 것이고요. 이렇게 상태가 중첩되어 있고 이런 중첩된 상태가 관측을 시도하면 어느 한쪽으로 붕괴한다라는 이런 양자역학적인 관점을 우리가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코펜하겐에 모였던 물리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라고 해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해석, 즉 정성적인 해석은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이 틀렸다, 맞다, 아니면 뭐 다른 법칙이 있다 등등등등 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태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이상한 2분의 1씩 섞여있는 이러한 중첩 상태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이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낸 양자역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른 미시적인 세계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예측하고 계산했을 때 지난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차를 낸 적이 없는 완벽한 학문이 또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즉 이 논리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이 수학적인 모델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결과는 완벽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 다른 또 천재 물리학자가 나와서 이러한 개념들을 전부 다 갈아엎을 수 있을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를 이해할 때는 양자역학을 이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개념들도 일단은 받아들여보고 우리는 반도체 안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